일어나서 두 달 전에 마우나로아, 마우나 길가 전부 다 클로즈 됐습니다. 그래서 작은 우름을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아예 안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봐야겠죠. 오늘 장갑, 겨울 장갑 혹시나 싶어서 챙겨왔고요. 모자, 겨울 모자 썼습니다. 고산 올 때는 올라갈수록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여름이고 따뜻한 장소라도, 따뜻한 곳이라도 이렇게 겨울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좋아하니? 진짜 진짜 좋아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일생에 한 번밖에 못 볼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꽃도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 화산에 이 고지대 이렇게 노란 꽃이 피어 있다는 게 정말 이 꽃의 고귀함을 느낄 수 있어요. 아니 세상, 이 마른 빨간 토에서 꽃이 이렇게 피어 있어요. 생명력 끝내줍니다. 와. 무지개 뜨고 은혜하고 정말 장관입니다. 이게 캡틴 쿡이라고 아시죠, 그죠? 캡틴 선장. 쿡? 네. 밑에 가면 쿡 선장의 그 기념비가 있어요. 그 사람이 여기 처음 발견해 오면서 이제 에코마일 트레일을 가봅니다. 6km라는데 처음 가보는 길이라서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걸어가다가 전망 좋은 아니, 곳에서 점심을 먹고 됐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는 원점 회귀 코스입니다. 아우, 해변에 꽃이 너무 예쁘게 피었는데 이름은 검색해 봐야겠어요. 해변길 위에서 지금 숲길을 지나서 해안선 밑으로 해서 쭉 내려갑니다. 칼라라우 트레킹 할 때는 바람에 막 비 오고 난리 부르스였는데 여기는 비가 안 왔나 봐요. 먼지가 펄펄 납니다. 다시 해변길 옆으로 숲길 같지만 이 화산석 제주도 같이 현무암 같아요. 이 현무암 길을 쭉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람이 살랑살랑 이제 불어오니까 시원함도 있습니다. 아이고 조심. 저 예쁘잖아. 야, 열대야 천국이다. 요 황금색 물고기도 있고 줄무늬도 있고. 줄무늬가 몇 개 섞여 있으면서 더 살려 분위기를. 세상에, 너무 이쁘다. 그리고 물이 깨끗해서 너무 선명하게 보여요. 저기서부터 쫙 맞네. 와, 쫙 달렸네. 예쁘다, 얘네들.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야. 천지야, 천지. 여기 다 쫙 달렸어. 트레일은 이 해안선 보는 게 멋있네요. 그리고 이게 죽은 나무, 죽은 나무들도 은근히 앙상한 가지가 멋있습니다. 이쪽으로 유람선도 쑥 한 바퀴 도나 봐요. 유람선도 있어요. 수영복을, 이게 오늘 고산 트레킹 예정이었다가 일로 왔기 때문에 수영복이 없어서 그냥 발만 담급니다. 발만 담궈도 시원해져. 예, 엄청 좋습니다. 뭐든지 주어진 모든 거에 만족하십니다.
모든 여건을 소화해낸 우리 팀 어째이. 해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동암이 분출하면서 지나간 그 통로가 아주 그냥 장렬하게 느껴집니다. 애기를 업고 이렇게 바이바이. I love you. 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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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ng. 어 반응 반응 고마워 고마워. 이 뭘까? 어 도망간다. 오늘 우리가 걷는 길이 킬라우에야 이끼 트레일이 이게 이제 위에냐면은 이 분화구 안을 쫙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1950년도 터지면서 이 분화구가 생긴 거예요. 림로드를 타고 림을 따라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해서 횡단을 해서 들어가면은 이제 라바 튜브라고 용암이 갑자기 흐르면서 모든 걸 태워가면서 동굴을 만들어버렸어요. 그걸 이제 또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림로드를 타고 오는 걸로 됩니다. 오늘 비가 아일랜드에서 이틀 밤 자고 이키 트레일 시작을 합니다. 비가 부실부실 내려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걸어봅니다. 킬라우의 이키 트레일 시작점입니다. 트레일이 중간으로 지나가게 된 것 같아요. 사람들도 지금 저기 조금씩 몇 명 보이거든요. 우리도 요 가운데를 통과하게 됩니다. 분화구 속으로 들어갑니다. 백록담 분화구는 우리 못 들어가는데. 우리 팀, 이렇게 사람 많아요. 이게 이끼란 뜻이 이 동네 말로 작다는 뜻이에요. 아, 한국말 이끼가 아니고 작은 분화구. 어디 가려고? 마우나루아 정상이 그 분화구거든요. 축구장 한 10개 정도 되는데 여기 분화구가 파져있고 새소리도 들리고 또 지금 분화구 옆길로 가는 길이 숲길이라서 굉장히 걷기 좋습니다. 뭐야 언니? 고비 고비? 예, 이거 먹는 거야? 하와이 고비 맛있어요. 저는 육개장 끓여 먹을 거예요. 와 하와이 고비로 육개장 끓여 먹는답니다. 여기 따 담으세요. 저기 담을게요. 그래? 근데 이거 많이 따야지 그거 하는데 많이 있을까? 이거 하나 있잖아. 어디 있어요? 내 눈은 안 보여. 어머 세상에. 얘는 잘 보여. 나는 안 보이는데 우리 다람쥐. 여기 있다. 여기. 나도 찾았어. 나도 찾았어. 와! 나도 하와이에서 고비 찾았어. 서울대에서 이제. 야, 두리 번 걸어 봐야겠다. 또 이렇게 트레킹 하면서 요거 재밌어요. 뭐 우리가 이걸 갖고 뭐 이렇게 다른 목적으로 하면 너무 많이 채취하면 문제가 되는데 먹을 만큼 조금 하는 건 가능하답니다. 분화구 안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0.2마일. 우리는 키로 하는데 이쪽은 다 마일로 하네요. 1마일당 언니가 1마일당 우리 1.6키로라 했는가? 와, 여기 지금 분화구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분화구 사이를 걷게 되는데요. 지금 걷는 분들 좀 보입니다. 분화구 속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속으로 쭉 걸어갑니다. 사이사이로 지나가라고 안내되어 있고요. 지나가는 길이 선명하게 이게 돌탑으로 언니, 이제 안내를 하네요. 여기 지금 돌탑과 돌탑 사이를 언니, 지나가라고 안내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머나. 돌탑이 이 정도입니다. 이게 베리 종류예요. 요거 따먹으면 새콤달콤합니다. 하나만 예전에 먹어봤는데 하나만 따서 새콤하고 단맛은 지금 많지 않고요. 씨가 없어요. 이 화산 폭발해가지고 황량한 돌 위에서 식물들이 자라납니다.
빅 아일랜드는 볼거리가 물론 해변도 있지만 이 화산 폭발한 산, 오름, 분화구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너무 신기해요. 요요요요요 갈라진 사이 사이로 이 식물이 올라오는 게 정말 정말 신기하고 기특하고. 와, 너무 귀여워. 거인곱이에요. 거의 키만큼 올라왔어요. 이파리가 위로 이렇게 고비가 자라네요. 세상에. 다시 분화구를 벗어나고 숲길로. 여기에도 생강나무가 있네요. 여기 진저라고 써졌는데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왔어요. 조금 냄새 맡아보니까 생강향도 납니다. 여기 많아요. 큰 것도 있고. 이거는 완전히 크다. 크니. 이게 전부 다 생강에 진저라고 써졌어요. 용암 동굴로 이어서 보러 갑니다. 용암 동굴. 냄추럴도 있는데 우리는 동굴 보러 갑니다. 라바. 라바. 동굴 들어간 입구. 뭐가 보인다. 왔어요, 동굴. 와, 동굴 들어오니까 깜깜한데 조명이 불이 켜져 있어서 길을 충분히 걸어가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굴 전부 통과.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네. 자, 7일 종점입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나와서 우리가 출발했던 지점 다시 전체가 전부 용암이 지나갔던 흔적들입니다. 다 삼켜버릴 것 같아요. 수평선도 멋있고 이 절벽 밑으로 파도 치는 게 너무 생동감 넘칩니다. 예전에도 여기에서 와서 절벽 위로 왠지 파도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멋지다 멋지다. 오늘의 점심은 해변가에서 이 파도 소리를 들어가면서 김밥을 먹습니다. 하와이 김밥! 하와이에서 김밥을 파냐? 아닙니다. 어딘가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 박 대장님께서 직접 싸주신 김밥. 간식들이 김밥 말고도 뭔가가 있을 거지만 지금 현재는 다 김밥. 와! 김밥에 미역국! 미역국. 이렇게 미역국. 오늘 김밥에 미역국이 점심입니다. 나도 얼른 찍고 먹어야지. 후나이스트레 트레일인데요. 하얀 산따라 걷는 트레일입니다. 해안선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계속 파도 소리만 들리고 숲길이 이어집니다. 바로 금방인 것 같은데 안 나오네요. 엄청 달려서 지금 파도 소리 듣고 왔습니다. 더 가야 되는데 사이길로 빠지니까 완전 코코넛이 천지리까지가 아이고 떨어져 있네요. 드디어 아이고 파도 소리가 들리는 해안선을 왔습니다. 오씨. 파도 소리 장난 아닌데 가보자. 가보자. 와우! 와!
파도 소리 장난 아니더니 정말 파도가 대단합니다. 지금 비를 뚫고 도착 달려왔는데 온 보람이 나네요. 우와 멋지다. 오, 파도가 다 삼킬 것 같아. 우와 이 해안선을 보러 왔습니다. 와 날씨가 쨍쨍 해가 짱짱이었으면 더 멋지겠지만 빗속을 뚫고 오는 또 재미가 있어요. 같이 오신 분 우리 김새 다람쥐니 파도들이 성이 났어 완전히. 우! 푸나이스토레 슈레이를 못 모르고 갔는데 하이킹 2.9마일 4.7km 55분 만에 갔다가 돌아올 때는 지금 5시 현재 시간 5시 5분이니까 거기서 4시 25분에 출발해서 4시 25분에 출발해서 40분 소요됐습니다. 뛰다 갔다 뛰다 갔다 여기는 계속 뛸 수도 없는 게 늪지가 있고 나무 뿌리 그리고 돌들이 많아서 계속해서 뛰는 건 무리고 비도 억수같이 쏟아져서 뛰다 갔다 뛰다 갔다 했습니다. 이제 숙소로 돌아갑니다.